이거 안 읽은 사람 안 읽었다. 다 읽었어? 그때 읽으라 그랬는데 1번으로 다 읽었지? 이랬다고 생각하고. 소민이 이거 뭔 내용이야? 아이씨 나 이거 해석사 빨리 안 읽을까? 빨리 한글로 된 거 빨리 1번씩 된 거 빨리 읽어. 뭔 내용이야? 이게 나? 너 거보다 읽었어? 뭔 내용이야? 기다리지 말고 뭐 하래? 주환이 읽었어? 뭔 내용이야? 빨리 읽어. 물론 여기 문제가 주제랑 이런 거 고르는 거 있긴 하지만은 너네 학교 서술은 요즘에 최근 그냥 아무 영작 하는 거 아니고 주로 주제 혹은 요약문을 쓰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지. 결국 독일제 지문들은 어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 지문 지문마다 주제문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주환이 한글에서 주제문 같은 거를 하나 골라보자. 어떤 게 제일 주제문 같은? 이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문장을 골라보자면 어떤 걸까? 8번. 알았어. 여기 하나 표시합시다. 8번 문장에 대신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 미리 계획을 좀 세워놔라. 그리고 뒤에도 좀 비슷하지만 이제 결론처럼 내려서 하나 더 표시해보면 만약에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릴 것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거 가져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10번에도 기다리기 해서 유감입니다 라고 인사치료할 때 아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준비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기다릴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뭔가 좀 준비해서 뭔가를 좀 해라. 아, 뭐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일단 중요한 거 몇 개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there로 시작해서 are 동사 there은 주어 안 되니까 뒤에 주어가 밀려났지. 많은 사람들 복수라서 동사도 is가 아니라 are 복수의 형태로 써주고 그다음에 관계되면서 who가 나왔는데 are waiting 기다리고 있대. 소연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요걸로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게 who를 쓸래, 위치를 쓸래 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네, 우리는 country, 사람, 아, 나라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선행사로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치는 절대 쓰면 안 되고 who 그만 꼭 써야 되거든요. 대부분은 우체국 혹은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others 해서 while은 뭐 반면에 동안에 뭐 써도 큰 상관은 없고 자, many of them 그들 중 많은 이들 여기서도 기다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많은 이들이 staring vacantly 라고 돼 있는데 성민이 일단 staring이 뭐야?
응시하다, vacantly는 응시하다, vacantly는 멍하니. 약간 얘랑 반대말 같은 거 나오는 걸로 뭐 멍하니의 반대말 좀 집중하면서 연결돼 있지. 집중하는 건 뭐 제일 쉬운 건 뭐 carefully 같은 거. 앞에까지는 이 사람들 기다리면서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carefully 가 아니라 vacantly로. folks는 뭐 사람들 같은 거라고. 자, 너 안다 뒤에 목적어 필요한데 from experience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같아. 사실상 너의 목적어는 요 대절로 목적어를 쭉 끌어줘. 뭘 아냐면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다, 불편하다 해서 주원이 아이들리가 무슨 뜻이야? 그치. 아이들이라는 형용사에 썼다 와서 얘는 헛되이. 파란색으로 쓴다는 걸 다음 썼어. 헛되이. 그래서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자기가 헛되이 기다리는 거 짜증난다는 거 알기는 해.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였고. 자, yet. 그러나 연결어 같은 표현이니까요. yet는 그러나 아직 아니야. day and day 날마다 year after year 연마다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들어선다 기다리는 상황 속에요. so 그러나 했으니까 사람들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 이 사람들 자기가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거 알지만 그러나라고 했으니 여전히 안 바뀌고 여전히 멍청한 짓 하고 있다. 아무래도 불구하고 without 플랫 인디션 이건 뭐 넘어가고요. 컨디션이 이제 뭐 상황, 상태 이런 뜻인데 소용이 컨디션이 have pp로 동사처럼 쓰였어. 동사일 때 컨디션은 무슨 뜻이? 뭐를? 그는 자신은 또 우리 selves 붙일 때는 항상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대상. self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앞에 있는 그들과 자기 자신의 차례 같은 대상이니까 셀프를 꼭 붙일 거고 여기서는 뱀 쓰면 오히려 틀린 문장이 되죠. 결정해왔다, 결정 지어왔다. 그들 자신이 서로 만족하기를 결정지어왔다.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면서 while 접속사가 있고 성민이 접속사가 있다는 건 뒤에 뭐가 필요해? 문장,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뒤에 문장이 또 없어. 없어요. 주어 동사가 아마 생략된 것 같아. 아마 있다면 누가 뭐하고 있을까? 그들이 뭐하고 있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자, 그러면 어떻게 쓸까? They are waiting 되겠지? 기다려. 더 분사구문처럼 생각해도 되고 뭐가 돼서 되었던 분사구문처럼 생각해도 앞에 주어가 똑같은 대상 기동사 등등이니까 그냥 그냥 they are 똑같아서 생각해도 되고
네, 여기 뭐 생략된 표현을 쓰시오 하면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너는 그들 중 한 명이 돼서는 안 된다. 주환이, 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 어떻게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돼서는 안 된다. 앞에까지는 이제 다 막연히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가 나왔으니 이렇지 말고 대신에 이면서 새로운 수단 혹은 해결책을 알려주는 표현이 나왔어. 대신에 본문에서는 planning 이라고 나왔었는데 뒤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명령문처럼 바로 계획해라 먼저 뭐 plan 먼저 나온 거였고 이거 이미 교과서 나온 거니까 시험지는 안 나와서 계획해라 미리. 그 inevitable times에서 소용이 피할 수 없는 시간이래.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걸까? 여기 밑에도 써있지만 그냥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아, 포스 뜨는 성민이 무슨 뜻? 하게하다, 강요하다. 너가 병원 가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만드는 게 아니지. 의사나 간호사들이 너 잠깐 기다리세요라고 강제하는 거니까. 반드시 수동태로 강제될 때. 그다음에 반드시 force는 뭐뭐 하도록 투부정사를 쓸 거고 waiting 같은 ing는 쓸 수 없으니까. 라이크 뭐뭐 같은 뭐뭐 비슷한 조항 이런 것도 있겠지만 likely ly가 붙으면 뭐뭐 할 것 같은 이라는 형용사 됩니다. 그러면 주환이 너가 뭐 한다며? 너가 뭐 한다며? 이긴 한데 특히 어떤 상황? 기다릴 것 같은 상황에 들어간다면 be sure은 확실히 해라 라는 하나의 동사처럼 지금 확실히 해라. 뭘 확실히 하냐면 들고 가는 것을 확실히 하래. 책이나 퍼즐이나 노트북 같은 거를. 글리블리 성민이 무슨 뜻? 이끌어. 단어 같은데. 그럴싸하게 말해. 아 죄송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너는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별로 어려운 건 없었지? 그냥 주제문만 조심해서 요 8번 문장이 있는데 뭐 잘 찾으면 되고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기다린 상황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 넘어갈게요. 이번도 혹시 안 읽었으면 여기 빨리 한글 1분 줄 테니까 내용 읽어봐. 그리고 읽으면서 약간 주제문 같은 문장도 하나 불러보고 소영이, 몇 번 문장이 그나마 제일 지지문 같아 보여? 뭔가 좀 포괄적인데요? 다 보이는 것처럼. 1번? 해서
저장될 수 없다. 또 될 수 있고. 하나 더 찾아. 그래서 사용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같은 게 있다면 몇 번인가? 저장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아, 마지막 8번에 그래서 저장될 수 없으니까 즉시 판매되어야 한다. 1번도 이제 주제면 될 수 있고 조금 더 정확할 때 8번을 주제면 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나 나중에 경제 같은 거를 혹시 나중에 배우면 지금 모르겠지만 주로 goods and service라고 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항상 세트처럼 묶여서 취급해 경제에서는 goods and service가 이제 상품과 서비스로 할 텐데 그래서 둘 다 판매되고 구입될 수 있는 거지만 이 질문에 만큼은 얘는 창고 같은데 저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형태도 없고 저장할 수 없음 바로 판매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인데 얘도 중간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그냥 바로 보면서 합시다. 아 주환이 unlike 무슨 뜻? 라이크가 무슨 뜻이지? 뭐뭐처럼도 있고 라이크 또 좋아하다. 자 그러면 unlike는 좋아하다나 뭐뭐처럼 둘 중에 하나의 반대가 될까? 얘는 뭘까? 싫어하다일까 뭐뭐와 달리일까? 얘는 전치사로서 뭐뭐와 달리라는 뜻이고 싫어하다는 dislike라는 단어죠. 내가 싫어. 그다음에 스토어가 원래 저장하다라는 뜻이지. 상품은 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저장될 수 없다. 수동태로 B 플러스 B. 하지만 생산과 소비가 발생한다. 서민의 시미타니어슬리 무슨 뜻? 동시에. 특히 요거 약간 중요한 단어니까 잘 상품은 만들어놓고 나중에 저장해서 팔지만 뭐 머리를 자른다든가 아니면은 뭐 핸드폰을 개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장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만들어서 팔고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자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인지 동사 앞에 주어가 없으면 직격 연계되면서 뜻으로 혹시 요 대신 어디까지 묶어야 될까? 어디까지가 회사를 보내줄까? 힌트를 주자면 보통 한 문장에 동사가 몇 개지? 한 개, 두 개 이상 나오면 돼요. 그러면 아마 두 번째 나오는 동사 앞에까지만 묶으면 될 것 같아. 어디까지 묶을까? 어디까지? 일단은 동사 하나 찾으니까 provide가 하나 있고 뒤에 must maintain이라는 동사도 있고 우리는 서비스까지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유지해야 한다 충분한 캡슐이 능력을 주안이 to meet가 여기서 만날처럼 해석하면 만날 능력을 가져야 돼. 여기서 meet는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해야 할 능력을 가져야 돼. 요구를 혹은 수요를.
수요를 어떻게 할 능력을 가져야 될까? 니체는 만나다도 있지만 충족시키다라는 것도 있어요. 조건 이런 걸 충족시키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해석할 거라고 충족시킬 능력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올은 조금 특이한데 또는 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처럼 다시 조금 해석해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그 수요를 충족시킬 충분한 능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마 부도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페이스는 여기서 마주하다, 증명하다. 아, 부도를, 미안해. 손님들의 불평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로 항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물품이 아니라 서비스 판매하는 거니까. 너가 성수기 때 일을 한다면 해서 가끔 will join을 쓰다 보니까 미래 시제를 썼는데 요 자리도 그러면은 will이 들어가야 될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뒤에가 will join이 여기도 will 써야 되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if가 있는 경우에서는 미래 시제를 절대로 쓰지 않고 항상 현재형으로만 쓰는 경우. 우리가 뭐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will fly 쓸래 아니면 fly 쓸래 혹은 will fly하고 will 주치고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본다면 if 옆에다가는 will을 쓰지 못한다. 여긴 넘어가고 5번 그래서 요런 거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예상 뭐 하기 위해 부사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비행기 티켓을 사고 이러면 길도 너무 길어지고 짜증나다 보니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예약 시스템이란 것을 도입을 했고 자, time perishable 하는데 perishable에서 성민이 무슨 뜻? 소멸되는 조금이라도 뭔가 좀 특이하고 좀 이상한 단어들 학교에서 서술형 같은 거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외워놓고 합시다. perishable 그래서 영화관 빈자리나 호텔 빈방 같은 것들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for that로 이제 각각 우리 연결시켜준 병렬 연결이었고 콤마 위치하면서 그 관계되면서로 그것이 뭐길래 demonstrate 보여줄까? 왜 서비스가 invented and stored 저장될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위치가 앞에 있는 어떤 선에서 명선을 데리고 올 건데 앞에 있는 뭐가 서비스는 저장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까?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뭘까? 뭐가 왜 서비스가 저장될 수 없는지를 보여줄까? 일단 힌트로 뒤에 보니까 동사가 S가 붙었어.
아마 단수라는 뜻일 텐데. 앞에 단수가 될 만한 게 밤, 연금, 방, 아니면 영화관 좌석 이런 것들인데, 영화관 좌석이나 밤이나 이런 것들이 왜 저장될 수 없는지를 보여주나? 열리는 없고, 요 위치가 가리키는 건 그 앞 내용 전체를 다 가져와. 빈자리나 혹은 빈방 같은 것이 다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 없다는 내용. 가르칠 거고, 참고로 앞에 콤마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that을 못 쓰니까 that 슬래 위치 슬래 하는 것은 위치밖에 못 쓸 거예요. 여기 주어가 서비스니까 서비스가 지가 보관되는 거 아니라서, 아 보관하는 게 아니라서 수동태로 항상 써야 되고 보관될 수 없어진다.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서비스가 cannot be transferred 할 수 없다. 수동태. 옮겨질 수도 없고 재사용되어질 수도 없고. 그렇지만 반드시 바로바로 팔려야 한다. 수동태로 팔려야 한다. 얘도 내용 이해 못할 건 없지. 그냥 상품과 다르게 서비스는 바로 판매되거나 혹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약간 바로바로 판매되는 게 가끔 벅찰 때도 있어. 그래서 뭘 이용해서 위안만 써봅시다. 서비스의 속성인데, 이제 구매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라는 특징 하나 있었지. 그래서 곧 이 말은 저장할 수 없다. 사람들이 몰리거나 사람들이 이제 좀 너무 줄 서다 보면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다 보니 바로바로 하기 좀 불편할 때가 있어서 이제 가끔은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걸로 손님들의 불평을 줄일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하나 더. 6개는 붙일 것 같습니다. 자, 얘도 혹시 안 읽었으면 빨리 1분 줄 테니까 한글 먼저 내용 읽어볼래?
서민이 여기서 뭐가 좀 주제문 같이 좀 정리해 놓은 문장일까? 4번에 어떤 내용? 문제가 있는데까지 일단 첫 번째 요기는 한번 씌워봅시다. 그러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문제가 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혹시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있나? 아니면 얘랑 좀더 비슷한 내용으로 좀더 짧은 문장이 있을까? 또 8번 보니까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 여기서 결과에만 평가하는 것은 안 좋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공하지 못한다. 결국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 하고 있어요. 자, 주환아, 근데 1번 보니까. 1번 문장에서도 결과에 대한 평가래. 결과 평가, 결과 평가.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 근데 결과 평가는 덜 주관적일 수 있다는 얘기였어. 덜 주관적이라는 거는 어떻다는 뜻일까? 객관적일 수 있다? 객관적이라는 건 어떤 거지? 주관적과 객관적의 차이가 뭐야? 머리 느끼는데 말하기 좀 그렇고 객관식 같은 거라고 했을 때 객관식은 1, 2, 3, 4, 5가 딱딱 정해져 있고 주관식은 물론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자기가 쓰는 것마다 좀다 다를 수도 있겠지. 객관적은 뭔가 딱 기준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거, 주관적은 기준 같은 게 조금 애매한 거. 그러다 보니 객관적이라는 건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좋을 수 있다 없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도 시침을 제공할 수 없대. 제공하지 못한대. 딱딱 정해져 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제공을 못하겠지. 근데 이 내용과 1번 내용은 다른 내용, 똑같은 내용. 다시. 둘다 이제 결과에 집중하는 내용을 썼는데. 8번에서는 결과 집중했을 때 이런 타당한 걸 제공하지 못한다. 뭔가 기준이 없으니까 제공하지 못할 것 같아. 1번 문장에서는 덜 주관적이다. 근데 너가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라는 건 어느 정도 기준이 맞춰져 있어. 1번과 8번 문장은 같은 내용일까? 다른 내용일까? 사실 1번 문장과 뒤에 나올 8번 내용부터는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왜 그랬나 봤더니 우리는 여기 4번에 있던 그러나 더 이제 보기 시작해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사실 진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거와 조금 반대되는 내용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치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상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고 영어로 읽으면 아마 더뭔 말인지 모를 테니까 한글로 이런 식으로 먼저 좀 정리해봤어.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평가, 특히 결과에 대한 평가가 less, subject, 덜, 객관, 덜 주관적일 수 있다. 뭐 당연히 less 쓸래, more 쓸래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이 만든다 측정된 결과가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매니저 트랙. 자, 소영이 뭐가 고용인들과 매니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런 게 만들어줄 거야. 이 주어가 누구가 입힐까? 앞에서 뭘 했던 것이 높으신 사람들이 아, 이 정도면 훌륭하구만 이라고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 결과에 초점 맞춘 평가가 되겠다. 높으신 분들은 뭐 당장 너네 학교 선생님들도 너네가 평소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 신경 안 쓸 수도 있어. 시험 균형 결과 보고 아 얘 열심히 했네, 얘 못했네, 안 했네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상황을 생각할 것 같고, Alike는 여기서 비슷함도 있지만 약간 둘 다라고 생각하면 둘 다 Both A and B 같은 둘. 민이 오리엔트가 원래 무슨 뜻이야? 기원하다 여기서 조금 더 의역적으로 하면 중심적인, 결과 중심적인 퍼포먼스 수행을. 원래 비교적 자, 여기까지는 여기 4번 앞까지 우리는 결과 중심적이 좀 괜찮은 객관적이라고 그래서 기준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인지로 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우리 주제와 사실 딴 얘기 반대되는 얘기였죠. 4번 앞까지가 주제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However부터 이제 내용이 달라질게요. 측정하다는 뒤에 뭘 측정하는지 목적어가 필요하지. 결과는 여기서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처럼 쓰였고,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주어. 그래서 results s가 붙었지만 얘가 주어가 아니라서 절대로 have 쓰지 않도록 해주시면. 그래서 결과만 측정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 문제점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넘어가고. 회사가 만약에 결과만 본다면 it may fail, 실패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아마 회사가 실패하겠지. 실패한다. 뒤에 측정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들. 수행하는데 있어. 주환이 여기서 대시 선행사가 뭐길래 그것이 직접적으로 결과에 연관이 없을까? 그래서 대시 가리키는 선행사가 뭐길래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관련이 없을까? 대답이는 어떤 거? 에스펙트? 어? 퍼포먼스 아니야? 왜? 뒤에 보니까 R 복수 형태로 있는 거 보니 우리는 앞에 선행사도 복수 형태로 왔어야겠지. 얘는 에스펙트를 선행사로 삼고. 대신에 당연히 요 대시 가리키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대 뒤에 is를 쓸래? R을 쓸래?를 더 물어보겠지. 엑스펙트를 주어처럼 삼을 거니까 is는 절대 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이번에 됐도 비슷하게 앞에처럼 퍼포먼스가 아니라 더 앞에 있는 에스펙트 측면을 수식해줘서 측정될 수 있는 측면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들은 neglect 소용이 혹시 무슨 뜻? They may neglect 무시하다 뭐래? 중요한 기술 혹은 행동들에 따라서 무시하다. 아마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과 집중이 안 좋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결과만 집중하다 보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neglect가 나올 거고. 그래서 아마 비슷한 단어로 뭐 빈칸에 들어갈 말 그러시면 무시하다 같은 거, 뭐 놓치다 같은 미스도 될 거고. 아니면 ignore 얘도 무시하다 이런 뜻이지. 아니면 뭐 지나치다 같은 거할수 있지. 이런 걸 지나치고 놓칠 수 있다. 패스 같은 것도 될 거고. 이런 지나치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라고 얘기했으니 예시를 들어서 앞에 에 대한 경우 결과에 집중했더니 이런 거 놓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왔어요. 그것도 비슷한 예시 들것 같아. 그래서 생산성에만 집중하는 회사가 있어. 생산성이라는 게 결국 여기서는 결과를 얘기하겠지. 생산성이라는 건 마지막 남은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과에 집중을 했더니 회사가 아마 고용인들이 고려하지 않을지도 몰라. 충분히 손님에 대한 서비스에 관해서는 좋아진 거야, 나빠진 거야? 여기서는 사실 미용실 같은 데서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그냥 막 대충 머리에 대충 바리감 막 내고 대충 자르고 막 염색 대충 했어. 돈은 벌수 있지만 서비스 좋아졌다. 매출은 많아져도 이제 서비스 놓치다 보니 이제 고기 놓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에 집중했더니 중요한 요소 무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나왔으니까 시험에 안 나갔지만 그래도 result는 앞에 on 전치사에 바뀌었고 strictly는 부사로서 엄격히. 그래서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은 제공하지 않는다. 주관이라 것으로 단순 집중한다. 어떻게 계산할지를. 자, 여기서도 똑같이 결과만 집중하면은 좋은 게 나올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이 나왔고. 자, 그래서 야구 선수 중에 타자가 이제 히팅 슬럼프 잘못칠 때가 있어. 만약 못 친다면 말해 주어야 해. 그들에게 대절을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그들의 평균 타율이 101할 9푼이라고 라고 말해 주는 것이까지가 다 주어로 쓰였고. 혹시 야구 보나? 야구 보는 사람? 야구 보는 사람 있나요? 1할 9푼이면 진짜 못 치는 거야. 진짜 못 치는 건데 아, 아무래도 슬럼프 타에서 진짜 힘들어 하는 애한테 야, 너 1할 9푼밖에 못 치고 있어 라고 결과로 말해주면 도움 된다, 안 된다? 안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may not improve
제대로 좋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네, 히팅해. 그래서 내용이 이제 1, 2, 3 첫 번째 뭔 내용이야 뭔 내용이랑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필요 없어. 1, 2, 3까지는 주제와 반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결과 중심으로 평가의 문제점. 그래서 더 좋게 개선될 수도 없고 정확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다 라는 얘기였지. 하나만 더 할까? 두 개 더 하고 끝낼 건데 지금 잠깐 쉴까? 아니면 하나만 더 하고 싶어? 지금 쉬자. 하나만 더 하자. 아무 생각이 없다. 지금 쉬었다 할게. 두 개만 더 하고 끝낼 수도 없는데. 그러면 쉬는 김에 이거 하나씩 만들어줄게. 이것도 교과서 코칭 테스트처럼 구별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어. 일단 이런 것도 좀 모아놓은 제가 했거든. 다음번에 이걸로 시험 볼 테니까 집에서 그때로 한번 풀어와. 1, 2강을 준비는 했는데 2강은 아마 끝까지 못해서 오늘 배운 데까지만
그만하고 집에 가자. 2강의 1번. 얘도 혹시 내용 안 읽었으면 1분 줄 테니까 빨리 한글로 내용 읽어보고. 그니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도 일단 한번 찾아보고. 전에 뭔 내용이야? 비교하는. 어? 비교? 뭘 비교해? 형제자매가 비교해? 형제자매가 비교해? 누가 뭐 형제자매를 비교해? 부모가 형제자매. 부모가 형제자매를 비교해라? 하는 것에 대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문제점? 그럼 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얘기했어? 아니요. 아니야? 그럼 그러면 그럼 뭔 내용이야? 내가 한 줄로 뜬데 딱 말해보면서 너네 다 기억 안 나잖아. 너네가 찾아야지 기억이 없으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부모가 애들 뭐 비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읽으라고 해서 읽고 써야지. 빨리 읽고. 그래서 모르겠어? 소용이네. 그래서 뭔 내용이야? 제2? 7번? 아, 주제는 7번 같아? 특히 뭔 내용이야? 나 일단 주한이가 얘기한 거에서 부모, 자식 얘기는 맞는데 자식들이 싸워. 부모랑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식들끼리 싸우거나 좀 막 이렇게 뭔가 다툼이 있을 때, 뭔가 좀 트러블 같은 게 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였고, 어떻게 하라는지는 여기 7번에 부모로서 자식들이 서로의 괜히 붙어 다니지 말고 서로서로가 개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라. 부모의 적절한 대처법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대처법은 이 7번 문장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 비슷한 내용 하나 더 고르면 이제 뭐 4번 문장에서 표시는 안 할게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할게요. 형제자매 간의 불화를 해결하는 것은 공정한 당사자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얘가 더 구체적이고 얘가 좀 더 포괄적이라 얘를 할 때. 내용은 사실 이거 말고 별거 없어서 바로 봅시다. 자, 뭐뭐 중에 하나라는 one of가 나왔어. 뭐, 뒤에 항상 뭐가 나와야 돼? 뭐뭐 중에 하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여러 개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겠지?
원어부는 뒤에 한 뜻이 복수 명사. 교과서에서도 계속 나왔으니 확인하시고. 특히 여기서는 one of most frustrating issues. 최상급이 그럼 비교급이 뭐 상관없어. 원어부는 뒤에 항상 복수 명사. 어떠한 나이든 상관없이 애들 갖고 있는 엄마로서 가장 짜증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사실상 주어다 보니 단수라서 동사도 is 단수 동사. 뭐, R 절대 나면 안 되는 거고. 참고로 is having은 여기서 be 플러스 ing가 아니라 얘는 고어로서 가지는 중이다가 아니라 가지는 것이다. 가지는 것이다. having도 되고 to have도 되고. 어떤 아이들을 가지는 것이냐면 can get not alone에서 소용이 get alone 무슨 뜻이야? get along 잘 지내다. 잘 지내지 않는 형제자매 두 아이들을 갖는 것이. 형이나 언니나 뭐 동생 있어? 있어? 언니? 형 있어? 동생 있어? 다 막내들이네, 동생들이네. 나도 이게 형이거든. 어렸을 때 치약 갖고 싸웠어. 너네도 그러나? 나는 그냥 치약 대충 주변에 그냥 쓰고 나중에 이렇게 쭉쭉 따는 편인데 무조건 형은 처음부터 쭉 이렇게 끝에서 붙여야 돼. 그래갖고 맨날 나 때리고 나 패고. 나이 드니까 조금 사이가 좋아지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서도 here로 시작하는 문장이다 보니 주어는 자리 뺏겨서 뒤로 물러났지. 어 월드가 주어니까 주원이 sibling이 뭐야? 형제자매라는 뜻이. 그래서 형제자매의 디스코드 단절 이런 것들을 resolving 해결하는 것은 예 목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teach 가르친다. 중요한 삶의 기술 교훈을. 공정함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것들. 가르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 공정함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점도 가르치고 자제심도 가르치고 협상하는 법도 가르치고. 성민이, 뭐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까? 자신을 불안을 해결하는 것. 주어가 예? 그러면 이제 주어가 있으면 그것보다는 가주어로서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주의. 앞으로 고의 고상 계속하면서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주어가 있이야? 그러면은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일단 가주어인가 먼저 확인할 거야. 마침 뒤에 투부정사가 있지. 진주어, 가주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뭘 이해하는지는 대절로 보내주세요. 자, 같은 집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각각이 경험한다 다르게 세상을. So them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겠고 them 있어도
결국 주어는 있지 각각 항상 단수 취급이니까 experience 또 s 꼭 붙여서 단수 취급하면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경험도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해석을 할 거고. 부모로서 우리는 돕는다 그들을 베스트 최선으로 가장 특히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격려한다 장려한다 그들이 목적이고 그들의 재능을 보는 거는 아이들이 봐야 되지 우리가 아니라 목적어가 행동하는 자리니까 목적격 보호자. 특히 encourage는 특별한 오형식 동사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오형식 동사니까 반드시 투부정과 gift나 talent나 여기선 둘 다 재능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명사들이었고 조아니, as they begin to grasp 쓰는데 grasp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뭐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하면서 뭘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separate 나눠라 우선 이제 명령문으로 쓴 거니까 분리시켜라 그러니 separating 쓸래 뭐 to separate 쓸래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데를 절대 쓰지 말고 그래서 형제자매를 서로 갈라놓고 심지어 우리 아마 여기서 우리를 뭐라고 대입했었지? 우리가 이 아이들이랑 무슨 관계였어? 우리가 누구였어? 아까 우리를 뭐라고 칭했어? 아까 우리를 as parents 부모라고 취급했었어. 여기서도 우리와 분리시키라는 건 결국 부모와 분리를 시켜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경쟁심, 형제 간의, 자매 간의 경쟁심 같은 게 이제야킹이 있으시고요. 자, 주환이 여기서 그것이 뭔데 도울까? 좀 더 먼저 도와주면 일단 help라는 돕다는 뒤에 뭐가 필요하죠? 돕다라는 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할까요? 대체로 우리는 뭐뭐 하다라는 동사를 알면은 을자를 붙여보면 되게 쉬워 뭐뭐를 하면 말 뒤에 안 돼요 그러면 을이 필요하다는 소린데 주로 을로 해석되는 얘기는 두 개야. 그리고 헬프는 뒤에 뭐가 필요하죠? 을 붙여주면 되게 편해. 그러면은 헬프의 목적어는 누굴까? 목적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까? 아니면 붙어 있어야 될까? 붙어 있어야 될까? 그러면 누가 목적어? not, come. 수부정사가 맞지. 자, 근데 비교해 아니면 아이들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 비교하지 말고 그들을 최대한 분리시켜서 서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not to compare. 아, 꼭 not. 비교하지 않는 것을 도와준다. 아이를 다른 아이와
참고로 여기서 아이가 보통 두 명 형제 자매니까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하나가 있음. 그래서 절대로 another는 쓰지 않도록. The other가 반드시 나머지 하나. another는 그냥 막연한 하나.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하나의 뒤에는 반드시 나머지 하나. The other도 쓰고. 자, 그럼 주환이 또 물어볼 건가? 이 그것이 뭔데 도와줄까? 비교하지 않는 것. 이 시간을 키는 게 뭘까? 얘는 조금 특이한 문장이라서 이것만 적어볼게요. 여기서는 헬프를 돕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따가 되게 좀 이상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되게 조금 바꿉시다. 이건 헬프가 돕다가 아니라 무엇을 돕다가 아니라 도움이 되다라는 자동사처럼 도움이 되다. 사실은 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급하면 이상해질 거고 아까처럼 비슷하게 가주어 진주어처럼 비교하지 않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라고 보고 싶어. 특이한 문장이니까 가주어 진주어로 이 시간에 얘를 비교하지 않는 거 라고 that 그것이 만든다 resentment를 해서 that은 앞에 있는 요거 진짜 비교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 아니 미안해.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비교하지 않는 게 애들 중요하면 비교하는 것 해야 돼. 미안해. 비교하는 것. 시 애들을 짜증나게 한다. 화나게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글쓰는 계속 우리 독자를 부모 입장에서 계속 얘기했어. 부모 입장에서 애들 괜히 막 싸울 때 뭐 어떻게 화해시키나 이렇게 할 수 찾지 말고 애들 따로따로 분리시켜라.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내. 자, 얘도 빨리 내용 읽어봐. 그리고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문장 하나 골라보고. 내용도 쉽지? 소영이 주제 어떤 거? 저 해파리들 나쁘다. 절대 경제적으로 나쁘다. 내용 진짜 별거 없어서 읽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젤리피쉬가 이제 해파리였고 얘가 지가 찾는 게 아니라 찾아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are found 찾아질 수 있다. 소음이나 블룸이나 뭐 약간 모케치 덩어리들 이런 그룹 이런 것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자, 최근에 the number of랑 맨날 a number of랑 헷갈리는데 자리 있으니까 간단하게 쓸게요. A number of
써 있는데. 주원 역시 어 넘버로 구해서 넘버 조금 빼고 어 땡땡 오고 이런 거 다른 거 본 적 있잖아. 어 땡땡 오고. 말해주면 또 기억날 텐데. 얼라도그. 얼라도그가 무슨 뜻이야? 만. 더 어넘버로 보는 얼라도그랑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많은이란 뜻이야. 그리고 더 넘버로 보는 말 그대로 뒤에 있는 명사의 수. 뭐의 숫자. 다 보니 넘버 오브 뒤에도 명사가 있을 거고 더 넘버로 오브 뒤에도 명사가 있을 텐데 성민이 많은 명사들이 하면은 누가 주어일까? 많은 명사들이 어떻게 한다 하면 누가 주어일까? 뒤에는 많은 명사들 하면서 얘가 주어겠지만 명사들의 숫자가 어떠하다라고 나왔으면 누가 주어지고 명사들의 더 넘버 얘가 주어처럼 보겠습니다. 뜻도 달라지고 누구를 주어로 삼느냐에 따라 이따 뒤 동사도 달라질 거고. 여기서는 이 해파리들의 숫자가 observed인데 얘는 동사가 아니라 뒤에 목적어도 없는 거 보니 PP로 쓰여서 관측되어지는 해파리들의 개체 무리수가 라는 애와 and 하면서 fisher까지 얘네들이 각각 주어로 취급돼서 아유 얘네 미안해 블룸스와 피셔를 보십니다. has가 사실상 동사로 has been rising이긴 한데 앞에 피셔가 주어가 아닌 더 넘버로 주어로 했기 때문에 단속 숫자 단수 취급해서 뒤에 동사도 단수됩니다. 일반적인 앞에 짧은 주어일 때는 이런 거 표시 안 하겠지만 주어의 길고 복잡한 경우에 누구를 주어로 할까 그리고 그래서 결국 동사를 뭘 고를래 하는 문법들이 나오다 보니까 표시해놨고 자 그들은 they are as long as 여기서는 뭐뭐만큼 긴 얘긴 한데 뭐 중요한 게 바쁠 건 없어 그냥 넘어갑시다 그럼 이렇게 많은 해파들이 있다. 얘네가 이번에는 조심해야 될 게 이 해파리들이 가지고 있어 경제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경제들의 효과들의 숫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지. 여기서는 많은 이란 뜻인 어 넘버로 써야 되고 더 넘버로 쓰면 틀리고 많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 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막 이렇게 방해하는데 특히 by ing 하면은 뭐뭐 함으로써 티어는 찍 그러니까 앞에 클로깅이랑 같이 묶여서 그물 망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요 해변하고 발전소 같은 것도 망치고 여기서 파워 플랜트가 이제 발전되었어요. 발전소들 뜨거우니까 수 시켜야 되는데 요 순행 하는 거를 막은 것부터
중국 과학자에 따르고 많은 해안 과학자들에 따르면 스타틀링, 스타트도 아니고 스타틀링이네. 성민이 무슨 뜻이야?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가 시작하다고 스타틀링. 놀라운. 그러면 놀라운이면 주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누구를 우린 주어로 삼아야 될까요? 네, 우선은 놀랍게 시작 번식. 특히 어떤 번식이나 봤더니 해파리들 인구의 번식. 그래서 여기도 미역하다가 동사인데 사실 그로스 성장 단수가 주어라서 단수 동사로 S를 꼭 붙여주고. 업셋! 원래 화가 난 짜증날이라는 형용사가 있긴 한데 투가 붙은 거 보니 부사, 투부정사, 동사처럼 되는 것 같아요. 소영이 혹시 업셋이 붙은 뜻이야? 업셋이 그런 교란시키다. 이런 교양시킬 것 같은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위협이 된다. 뭘 교란시키냐면 해양 먹이사슬과 생태계에 있어서. 우선 end가 term과 격려를 해야 되는데 주안 동사처럼 생겼네. 누구와 격려 연결하겠다. 동사처럼 생긴 거, upset도 동사처럼 생겼고, threatened도 동사처럼 생겼는데, 누구랑 관계? 힌트. 얘네 둘이 조금 뭔가 다르게 생겼어. 뭐가 다르게 생겼어? 동사 원형하고, s가 붙었고, 얘는? 누구랑 관계있어? 얘는 약간 위험에 처하게 할 거야. 교란시키는 것을과 바꾸는 것을 요 두 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절대 tons 붙이면 안 돼. 턴 A into B 하게 되면은 A를 B로 바꾸다.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바다를 A를 into Jellyfish Empire 해파리 제국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다. 내용 자체들은 1년 같은 별 내용 어렵은 건 없을 테니까 하고 카페에 숙제 적어둘 텐데 일단은 오늘 1, 2강 단어 봤지. 다음에는 3강까지만 일단 단어 테스트 준비해오고 3강 단어랑 요 내용 갖고 이제 빠른 해석도 준비해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구교재 같은 경우는 물론 내용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주제 찾고 주제문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해석같이 이제 해석 없는 종이 보면서 이제 주제를 쓰는 걸 해볼 거야. 주제 아직 별 한 다섯 질문밖에 안 했으니까 주제 찾는 것도 쓰는 것도 어렵진 않을 테니까 주제 한번 꼭 다 읽어봐봐. 코칭 오늘 수요일, 너네 금요일날 오지? 일단 금요일까지 코칭하고 금요일날 못한 거 있으면 월요일날 보강 작성을 이렇게 할게. 토요일이나 월요일. 가세요.
찾는 사람 없죠. 그 책자만 찾았어. 오고